전부터 달맞이 장소로 이름난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은 산책 코스는 물론 달맞이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성곽에 흐르는 달빛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수어장대를 만날 수 있는데 달을 보기에 그만입니다.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달도 더 가깝고 환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빛들을 다 모아놓은 듯한 서울 도심의 야경과 어우러진 달은 특별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보는 시각에 따라 저마다 다릅니다. 색다른 장소를 찾는 이들에게는 바다 위 공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와 나래공원에서 바라보는 인천대교의 모습은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합니다. 시와 나래공원은 연간 150만 명이 찾는 수도권의 명소가 됐습니다. 친구들과 달맞이 와서 소원도 빌고요. 멋진 야경도 보고 바람도 쐬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여자친구랑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정말 야경이 아름다워서 다음에 한번 또 와보고 싶어요. 조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생긴 토사를 이용해 조성된 친환경 나래공원으로 바다 위에 비친 달빛은 마치 섬에 와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100m 높이의 전망대입니다. 환상적인 달맞이 야경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화성 행궁 뒤 팔달산 정상의 우뚝 솟은 서장대도 새로운 달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장수가 군대를 지휘하던 곳으로 유려한 곡선의 화성과 찬란한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서울 근교에는 남한산성과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샤워 조력발전소 등 시민 여러분들께서 달맞이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달빛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곳들을 많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 곳곳에 숨은 달맞이 명소들은 한가위 풍성한 명절만큼이나 찾는 이들의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채워줍니다. 국민 리포트 곽치술입니다.